모든 게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1번이에요.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생기지 않고, 계획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앞서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정보가, 가까운 정보, 쉬운 정보가 이게 고귀한 정보라고 내 자신을 세뇌시키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직 안 가셨네요. 예. 네. 하실 말씀이 또. 부동산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 많죠. 정말 예, 많죠. 이번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어가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때를 기다렸다. 예. 이렇게. 매수가 예. 실거래가가 네. 여기저기 확장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 네. 좋습니다. 고수분들도 있을 뿐더러 정말 이제 한번 사보겠다는 분들 네. 많지 않습니까? 첫 투자. 예, 첫 투자. 경험이 네. 없는 분들, 초보자, 네. 불인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는 네 가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네 가지를 실패 제로 라운님께서 네. 왜 실패하죠? 이 네 가지만 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실패를 피할 수 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정말 고가의 부동산을 사는데 네. 전혀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네. 공부하지 않습니다. 뜨끔하시죠? 네. 공부하세요. 왜 공부 안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하고 투자하신다는 것은 아예 그냥 하지 마. 도박 같은 거죠? 예, 거의 뭐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도박하는 거하고 홀짝 게임에 모든 거를 거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 잘 되면 좋지요. 근데 그 확률적으로 그쵸.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종잣돈을 모았어요. 때만 기다리고 네, 있다가 그때가 지금 같은 꼭 사겠다. 회복장이 왔다라고 판단했을 네. 때 근데 그 판단을 어디서 해요? 공부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벼락 공부를 많이 하죠. 뉴스 보고 하잖아요. 네. 매도세 주춤, 네. 매수세 뭐 활발. 지금이다. 바닥 다졌나? 네. 이거 보고 사는 거예요. 네. 또 얼떨결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니까 그 해당 지역 아니면 내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죠. 그럼 어떻게 뭐 살갑게 돼야죠. 거래 하나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학창시절 때 벼락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점수가 잘 나왔죠. 아, 그래요? 네. 공부 잘했습니다. 아, 좀 특이한 네. 케이스입니다. 부동산을 벼락치기 하면 그 벼락치기 한 순간만의 경험으로 그 좁은 식견으로 예. 판단하게 되잖아요. 전 재산을 걷는데? 그렇죠. 그럼 좋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단순하게 한 10만 원짜리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격 비교. 하루 종일 하죠? 예, 하루 종일. 알리바바도 갔다가. 어떤 거는 뭐 한 달 내내 그냥 가격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못 사는 분들. 네. 근데 5억, 몇 5억, 억짜리 7억, 예. 10억 전재산 또는 20억. 내 인생이 다 걸려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담보대출이란 거를 예. 필수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예. 예, 문화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 짧으면 그 순간, 길면 한 일주일? 그렇게 하고 보통 예. 예. 어차피 하나 사야 되니까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는 내가 살 집이니까 그냥 산다. 그 맞는 말인데 이왕이면 공부 좀 하셔가지고 예.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자산이 좀 빨리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벼락 공부에서 의미 없는 추격 매수. 내가 왜 추격 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쵸, 그 이유가 그냥이에요. 그냥 예. 지금 막 실거래가가 터지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한 지역만 공부합니다. 공부는 하는데, 한 지역만 공부한다. 예. 이게 무슨 너무나 일까요? 안타깝습니다. 왜 내가 살 지역만 잘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왜냐면, 부동산은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 지역 한 군데와 위치는 달라도, 다른 곳에 있어도, 이 지역과 같은 가치를 갖는 타 지역 B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하죠. 예, 반드시 존재합니다. 철칙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판교와 과천. 아, 그쵸. 또 어디가 있죠? 광명과 안양. 그리고 또 구성남. 구성남. 예. 근데 한 지역만 보게 되면요. 한 지역이 먼저 고평가가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고평가된 지역 안에서 단지끼리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동끼리만 비교를 하고 뭐 로열층 따지고 인테리어만 따지고 이건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이죠. 예. 마지막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 마지막 전체를 보고 처음에는 지역끼리 상대평가를 예. 해서 그래서 예, 내가 들어가야죠. 들어가고자 하는 A지역과 그리고 그 같은 가치를 하고 있는 B지역과 딱 비교했을 때 A지역을 내가 살려고 했는데 B지역 대비해서 먼저 거래가 막 터지면서 조금 먼저 올라갔어요. 그럼 분명히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네. 이 AB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A를 살려고 했을 때 먼저 터지고 B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B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A 따라서 B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은 A를 살려고 했지만 B지역을 골라서 사야 된다. 그래서 한 지역만 공부하게 되면 이런 가격적인 오류가 발생돼서 물릴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을
아, 그렇죠. 낭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A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한테만 물어보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다. 지금이다. 내가 당신 오늘 처음 봤지만 오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그냥 시나리오가 그냥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진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주변에 네. 너무나 많아요, 이런 네. 분들. 자꾸 신축만 좋아해요. 세 번째, 신축만 좋아해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비싸니까 어떻게 하죠? 신축 아파트는 진짜 괜찮죠. 그쵸. 시세 차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근데 아파트 빼고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원룸 네. 오피스텔 중에서도 특히 원룸 오피스텔, 신축 구분 상가. 상가 중에서 또. 네. 이거 완전... 3D 업종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주변에도 그런 경험담이 많은데 안타까운. 혹시 신축빌라 면목역 옆에 하나 있고요, 사가전역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매도가 됐고. 예. 아, 신축빌라 예. 신축... 두 개나 샀어요. 아, 하나가 아니고 또 두 예. 개나. 첫 투자를 그렇게 두 개를. 아, 그것도 무주택 상황에서. 아, 그럼 이게 실제 사례가. 예. 네. 아, 예. 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또 두 번째 오피스텔 중에서도 투룸 아닌 원룸 오피스텔. 혹시 설마 종로에 한라비발디 운전가라고 네, 프리미엄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고분양가로 제가 매수를 해서 네,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급하게 구해서 이제 전세를 구했던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 네. 그럼 설마 세 번째 신축 구분상가 3년 전 아니겠죠? 네, 3년 전인데 예? 예? 예, 그 직장 지인분께서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정보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접근했어요. 단편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자보다 이 월세 수익이 한 20만 원 정도 더 벌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1년에 300 정도 벌겠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지금 매년 300만 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번하고 연결된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그냥 어쩌다 들어온 이 정보가 고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온 기회처럼 느껴지고 신축 빌라인데 거기 수요도 많고 개발 호재도 많고 뭐 앞으로 뭐 경전철도 생기고 많아요. 그런데 단돈 2천만 원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 왜?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들은 정보를 종합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세뇌시키더라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미 네. 지나간 일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해당되니까 좀 정말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제 아직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나 주변에서 이 신축 빌라, 신축 원룸 오피스텔, 신축 구분상가 손절하세요. 예, 정답입니다. 네.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그냥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친한 지인보다 부동산 쪽 고수한테 물어보는 게 아, 그렇죠.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인데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싫고 물어보기 싫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오늘 들은 브리핑을 가지고 아...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축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신축밖에 내가 접근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분양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기대만 하는 거야. 분양가보다는 3년 뒤에 오르겠지. 왜 준공하는 3년 동안 물가가 오르겠지. 거기에 뭐 기반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공부하세요. 진짜 마음 아파요. 물어보세요. 제발.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생각 없이 투자합니다. 아닙니다. 아, 그럼요. 어떤 의미죠? 이 의미는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전체적인 방향과 계획 없이, 너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뭔가 시세 차익을 바로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뭔가 그런, 욕심. 부동산 투자는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플랜과 계획성 있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할 것인지 어느 지역 이런 좀 포지션을 정해놓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타 지역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면서 공부하게 되고 예,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내가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다 공부를 했다 하면은 이제 한 채에서 두 채 세 채 그 두 채 세 채를 어느 지역 어떤 지역 미래 가치가 좋은 저평가돼 있고 그렇죠. 그런 지역을 이제 골라내서 투자를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 시점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서 성장해 나갈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살 집인지 평생 살 집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예. 다른 입지로 몇 년 뒤에 갈지를 또 계획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소득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N잡도 가지게 되고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1번이에요.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생기지 않고 계획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앞서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정보가 가까운 정보, 쉬운 정보가 이게 고귀한 정보라고 내 자신을 세뇌시키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실패를 여러분들 인생에 경험하지 마세요. 네, 경험하지 말라고. 부동산 투자할 때 이 네 가지만 피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네, 결국에는 카페 와서 네. 많은 정보 얻어가지고 매일 공부하세요. 지피지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공부해서 성공 투자, 네, 성공 투자를 향해서 네. 한 단계 한 단계 가까워지셔야죠. 네,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다 손잡아드리고 네. 이끌어드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료는 있는데 공짜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뭐 지역별 가치 분석, 내 아파트 얼마인지, 내가 살 아파트 얼마인지 다 분석해줘요. 근데 아, 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짜로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네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경험해본 저로서는 정말 이 말씀이 천금만원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부터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GPG 카페에서 라온과 함께. 이상이신가요?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